in the spotlight. Looking glam and gorgeous. It's a lifestyle coveted by many young women.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해보고 싶어. 모델이라면 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끼가 많네요. Along with modeling, the beauty business is blooming and fueling demand for talented models. 네,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겠죠. 모델 아카데미, 에이전시, 이제 웬만한 대학들 모델 교육과정 다 있지 않습니까? Even the education sector is joining the fold, reflecting a new appetite for models with both brain and beauty. At an open call in Seoul, model hopefuls are lining up. This modeling agency is famous for discovering new talents.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스타, 한국 연기자, 한국 연예인을 원하는 수요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원자가 많기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Across Korea, agencies have been seeing bigger turnouts for their casting calls every year. And the applicants are apparently getting younger. 잡지 촬영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좀 동경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멋있고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카데미 생활을 통해서 배우오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발레가 하고 싶긴 해? 근데 왜 떨어져? 왜 한 번도 안 붙어? The audition process itself has evolved in recent years. On top of walking and posing, aspiring models are asked to perform a talent.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쇼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옷을 입고 그냥 워킹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퓨전적인 것들을 계속 섞다 보니까 무대에서 그냥 걷는 것 말고 약간 이제 더 많은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뭐 춤이나 뭔가 퍼포먼스를 네, 그거를 예전에는 뭐 그런 부분만 그냥 뭐 무용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모델들이 직접 그런 끼를 갖고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모델이 직접 그런 모든 것들 퍼포먼스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2번. Changes are also evident in Korea's education sector. Daedo College opened its modeling studies department in 2004. A decade on, its application to admission ratio now stands at 10 to 1. Hello, I'm Ki 174, 연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북하면 나무젓가락이니 Daeduck is on the lookout for applicants who have that special something. 요즘 모델들을 보면 다들 다방면에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끼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연기도 하고 춤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옷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네킹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옷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성도 좀 드러내야 하고 모델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런웨이에서만 걸으면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멀티 퍼포밍 아티스트라고 해서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해야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걷는 것도 연기이기 때문에 자기 표정 연출도 해야 되고 또 모델을 활동하다가 연기자로도 되고 또 가수로도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모델인 것 같아요. The curriculum here is quite comprehensive,
constantly revising to change industry needs. In addition to the basics of walking and posing, it covers fashion styling, image making, and vocal training, among other skills. 입꼬리 올리고 모델과 처음에 예전에는 그 모델 기초 워킹 테크닉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점점 기본 워킹도 중요하지만 이 패션 쪽 산업 분야로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 스타일리스트 이런 직업군 쪽으로도 학생들을 이제 좀 수업을 시간 늘려가지고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학생들에게 꼭 모델 하나만이 아닌 패션 전반적인 분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옷만 입고 걷는 게 아니라 좀 더 패션을 이해하고 그 옷을 입었을 때 더 좋은 표현력이 나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In Korea, model hopefuls can explore three possible routes. They can sign up at a modeling academy or with an agency, enter a contest organized by a TV broadcaster, or study modeling at a university or college. 동덕 Women's University launched Korea's first four-year degree program in modeling. Half of its curriculum is devoted to theory courses.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들고 에이전시 미팅을 가거나 디자이너 미팅을 면접을 했었을 때 증빙 서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Ballet and gymnastics are taught here to keep students fit and flexible. 저희 과는 뭐 기공체조 이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스텝 춤을 춰서 저희가 이제 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쇼가 기본적인 워킹만 하는 게 아니라 쇼 연출이 아주 다양해서 발레도 해서 몸의 선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Students at Dongdaek also learn how to pose for pictures. There's even a course called Lighting and Camera Practice. 다 알고 있죠?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조명이 양옆에 있는 이유가 뭐야? 다 조명을 받으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드에도 살짝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조명을 받아야 나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지금 미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쪽이나가 잘 날리게 돼서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명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포지션을 해서 가장 중요해요. 다시. Dongdaek's modeling program is future oriented, in line with the school's goal. 동덕여대가 특히 또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도자 양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출신이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델 쪽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패션 문화 산업 분야 쪽에도 조금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 패션 마케팅, 브랜드들, 또 패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At present, seven universities in Korea offer four-year degree programs in modeling. What's behind the educational push?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요, 모델들의 워킹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단지 처음 봤던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해서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워킹을 하느냐, 또 얼굴로 감성적인 표현을 잘 하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본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워킹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또 그렇게 모델 대학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문화 자체가 많이 틀리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아시아권에는 대학들이 생기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마 아카데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Modeling is also taught at the secondary level in Korea as more teenagers become models. The demand for teen models is credited to changes in the fashion industry. More specifically, an increase in brands targeting young consumers. Fashion modeling in Korea dates back to the 1950s. Back then, actresses, beauty queens, and dancers were hired as models. Slowly but surely, modeling schools started training professionals. Then in the 90s, the local modeling industry got its breakthrough with the entry of foreign brands.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models to work internationally include Hey Park, Lee Hae Jung, Han Hae Jin, and Jung Yoon Ju. More Korean beauties have followed in their footsteps, and recently, New York Magazine listed three Koreans in its 10 rookie models to watch at Fashion Week 2013. Lee Hae In is a newcomer to the modeling business. The 18-year-old made a professional debut a year ago at Seoul Fashion Week. Since finishing second in Asia Supermodel Contest, she's hopped from runway to runway. When not on the runway, Lee's often in a boxing ring for up to 4 hours a day. She picked up boxing 6 months ago to stay slim. It's an ongoing bout. 사실은 제가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관리하는 거 옆에서 보면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 하니까 더 이제 경쟁심이라고 해야 될지 좀 더 그래도 같이 자극받아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Recently, Lee auditioned for a Paul Smith show. As a longtime fan, she dreams of walking the runway, donning his designs. Lee prepared hard for her audition, watching and analyzing his latest collection.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아무리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고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컬렉션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왔던 옷들도 한번 매장도 직접 찾아가서 뭐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입어보고 이제 좀 더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For now, all she can do is hope that the casting agency will give her a chance and her big international break. 오디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어필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좀 좋은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너무 좀 떨리긴 해도 소극적이지 않고 좀 자신감 넘치게 이제 뭐 워킹도 조금 평소보다 더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걷고 이런 모습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The local modeling market is also seeing new players, as in foreign faces. Twenty-two-year-old Alexandra is a model from Australia. Her connection to Korea started back home, where she was a face of a few Korean brands. And last year, she decided to relocate to Korea. Korea is really different to work in from Sydney because the industry is so large and there's so many different jobs here that you can choose from. Also, the photographers and the makeup artists and stylists are really professional here and you always get great pictures out of it. The past year has been a busy one for Alexandra. Fronting for Korean brands ranging from cosmetics to clothing and starring in a music video. Coffee loves donuts. For foreigners, the allure of Korea is apparently attributed to three key factors. First, Korean brands expanding presence overseas.
Second, the soaring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Hallyu. Like, you know, we can't And third, the country's beauty industry, unrivaled in both size and quality. I think the Korean fashion industry is definitely growing a lot. When I visited Hong Kong, there were lots of like Korean-inspired like fashion labels and like lots of Korean stores, especially in Sydney as well. With the K-pop influence, that's definitely like helped the Korean fashion industry branch out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Models play a key role in the beauty business because they're the faces who can win over consumers. In particular, models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cosmetics industry. The two affect each other, boosting demand and sales respectively. I think Korean women today, they represent real Asian beauty because of entertainment, because of expansion of Korean showbiz around Asia. The Korean women begin very trendy, and also there is a lot of requests in the Asian market about this kind of beauty, which is different to other Asian nations. So, 화장품과 아티스트. 이 부분, 미용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올해 유행하는 컬러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또 접목을 해서 또 신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화장품 하나를 보면은 전체적인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Mirroring recent trends, more undergrad schools are training makeup artists. 150 schools and counting. Makeup can make or break a model's look, not to mention a fashion show. Well,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그 완성도는 바로 메이크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가장 아주 우리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예인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는 패션스타가 옷을 입고 패션 모델이 옷을 입고 메이크업이 없었다면 그 옷을 과연 표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패션쇼를 할 때도 그 옷을 표출하기 위한 메이크업의 디자인이 다 달라요. Each year, Seoul hosts the annual Asia Model Festival Awards. It's a celebration of fashion and beauty, involving more than a dozen countries around Asia. At the Model Awards, there's always as much attention backstage as there is on stage. Because how well contestants fare often depends on people behind the scenes, namely the hair and makeup staff. An army of makeup artists is at work, divvied up into groups. Their work on these contestants will set the tone of the night, literally and figuratively. So makeup artists play a crucial role. 과거에는 그 메이크업이 특히 저희가 패션쇼를 보면은 그렇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어요. 좌지우지는 않았고 정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갔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모델 컨택이나 모델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부분까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Makeup styles vary according to show concept selected. 저희가 보통 이제 컨셉을 정할 때는 단순히 아 예쁘다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핵심을 찾아 들어가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리서칭을 하죠. 그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강한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Playing up a model's uniqu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with makeup is fundamental because that's what will create a synergy effect on the runway. The model 자신도 옷과 메이크업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당당함과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메이크업이 좀 불편하다, 뭔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본인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featured at some fashion shows, body painting. 보통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stick to face painting. But for more daring shows, some go all out, snazzing up entire outfits with paint. 이제 바디 페인팅도 메이크업의 한 분야인 건 맞거든요. 이런 페인팅도 그거를 가장 잘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모델들이 있어야만 이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옷 패션쇼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 산업에도 이런 바디 페인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쇼에서도 그때 모델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셀리아 뗄 수는 없어요, 절대로. Evoking images of gods. On models in designer outfits, body painting brings together beauty and fantasy. Model 하면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뷰티, 패션, 또 미용. 또 여러 가지 산업이 한 묶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 다 함께 모델만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뷰티와 모델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뷰티는 항상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네, 뷰티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고 네, 조금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모델도 역시 모델이 뭐 몸만 갖고 모델이 아니잖아요. 뷰티 이런 부분이 발전된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지 그거를 이제 멋진 뷰티를, 그렇죠, 멋진 모델에게 입혀야 더욱더 그 그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oday, modeling is hotter than ever as a profession in Korea, especially among young women. Now, as an industry of envy, it's continuing to grow in tandem with education and beauty care sectors, and charming people the world over.